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회관 위쪽이고요. 이 전 영상이나 이 다음 영상을 보면 이 건물의 지상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찍고 있는 호수는 반지하고 지상층은 500에 40에 거의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시 재진 않을게요. 거의 똑같아서 이 전이나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너무 싸네요. 지상층이 500에 40인데 좀 반지하는 500에 뭐 35나 40 정도 생각을 했는데 500에 25만원입니다. 500에 25만원. 관리비 6만원 따로 있지만 500에 25면 요즘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고시원을 살았어서 구시원은 요것보다 절반 정도 크기인데 그래도 요즘 구시원 좀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00에 25면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요. 500에 제가 오늘 껌을 씹고 있어가지고 쫙쫙 소리가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암튼 500에 30%도 나는 아주 좋다 생각하는데 25 지금 반 들고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뭐 방 신축구 그건 아니지만 500에 25로 신림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될 텐데 이 정도면 많이 없을 거예요. 있어도 진짜 더 오래된 그 정도 느낌. 전 여기는 아주 좋네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500에 25, 관리비 6만원이니까 500에 한 31만원 되겠죠. 관리비 포함 이 가격으로, 그 가격, 똑같은 가격으로 구해달라 하면, 흔하게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이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는 조금, 진짜, 네. 초강력 강추 A뿔 방입니다. 보시는 방은 반지하고요. 반지하고 어떻게 A뿔이 되냐. 요게 500에 35만원이었어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도 요거를 그래서 500에 30으로 얘기를 해서 500에 30이면 아주 괜찮은 편인데요. 500에 지금 25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관리비는 6만원이고요. 500에 25만원에 거의 저는 반지하지만 A뿔급으로 볼 것 같습니다. 보통 500에 30으로 35만원 정도로 보셔야 돼요. 525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림역에서 한 10분 걸리고요. 화장실에 창문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층이다 보니까 창문 방향도 중요한데 뭐 남향이 중요합니까? 반지층에서 지금 해가 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여기가 그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는 그런 창문 방향입니다. 뭐 채광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 연식인 깔끔한 집이 요 가격으로 해준다는 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빨리 봐가지고 이 방이 계약되기 전에 이 방을 보시면은 괜찮지만 한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이미 이 방이 나가고 나서 요런 거를 요 가격으로 찾아달라 하면 되게 힘들어요. 500에 35면은 제가 찾아줄 수도 있고요. 500에 30이어도 간당간당합니다. 500에 30이어도 많지 않아요. 근데 525로 이렇다면은 뭘 고민합니까? 고시원보다 100배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신발장도 크게 있고 깔끔하면서 불을 다 켠 건가? 불을 안 켰네. 깔끔하면서 넓이를 안 쟀네. 괜히 흥분해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흥분해가지고 넓이를 안 쟀네. 자, 저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70이고요. 2m70이고 요 화장실 문에서 저 에어컨까지가 2m80입니다.
그냥 일반 원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25로 이거 말고는 이렇게 깔끔한 건 없고 한 35, 운 좋아야 30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건물의 지상층이 그럼 535원이 아니 545만 원입니다. 이 건물의 지상층. 지금 반지하라서 그냥 좀 빨리 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반지하인데요. 반지하고 집도 연식도 있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525만 원입니다. 525만 원에 역 도보 한 7, 8분 정도 거리에 반지하지만 관리비 3만 원에 수도만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내가 따로 신청해야 되지만 525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초특급 S급 천에 15만 원짜리를 천에 15만 원짜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건 정말 진짜 정말 이것도 희귀한데 그것도 좀 그 집 생각하니까 너무 쌌어요. 그 집 이 집은 525니까 천을 해줄진 모르겠지만 천에 20? 근데 방은 더 커요. 천에 20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요 선반은 좀 빼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방 크기도 괜찮습니다. 3m 10에 3m, 요렇게가 3m, 요렇게가 3m 10이나 돼요. 방 크기도 괜찮고 분리형이고 옵션은 또 다 있어요. 에어컨까지. 그래서 관리비 인터넷을 따로 내가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턱이 조금 있긴 하네요. 턱이 좀 있지만 화장실 내부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에 창문은 있습니다. 그래도 525짜리 치고 보증금 물론 더 그 이하로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보증금 그 이하로. 이 귤은 여러분들 이제 입주하시면 선불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귤은 아마 좀 이렇게 도배하고 있었나 보네요. 옆에 신발장 같아입니다. 이렇게 있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이렇게 분리. 싱크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아마 옵션은 인덕션 밥통은 아닐 거고 짐이 좀 몇 개 남아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TV는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옵션은 그래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인덕션 이렇게 있고 방 크기 크고 여기서 안 멀고 525에 관리비 3만 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월세 많이 싸고 왜냐면 넓이가 넓으니까요. 넓이가 요 넓이에 2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반지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외관부터 한번 쓱 보면 딱 예전 저도 20대 중반 때 친구 집에 옥탑에 놀러 왔을 때 생각이 나네요. 딱 요런 옥탑이었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 그래도 분리되어 있어요. 바닥은 깨끗하니까 신발을 벗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은 있네요. 에어컨은 있고 냉장고 있고 그리고 있을 건 다 있네요. 화장실은 조금 작을 수밖에 없네요. 가격이 325니까 이 정도. 영상의 초반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건물의 옥탑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여름에 내가 들어왔다? 찜질방 느낌 날 거예요. 근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키면 뭐 바로 시원해지긴 할 거예요.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굉장히 덥고 굉장히 겨울엔 춥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연식이 옥탑이면 가격이 싼 대신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내부자들의 이병헌도 울고 갈 만한 이제 그런 옥탑 공간이 있으니까 딱 여기서 라면 하나 딱 먹어주면 완벽하죠. 여기서 라면 하나 먹어주면 완벽한 내부자들의 이병헌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요. 옵션은 다 있고 300에 25만 원입니다. 300에 25만 원.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가 따로 별도로 있네요. 그래도 여기가 요 벽이 있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서 조금은 더 겨울에 덜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옥탑은 일반 친구보다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싼 맛에 가는 거니까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